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LDD 스트럭처 관련하여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초전기전자 컴퓨터 통론 18학번 심준호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주제를 선정한 이유와 이론적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설계 및 실험에서 T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게이트 오버랩과 돈 오버랩, 그리고 랭스와 도핑 컨센트레이션, 그리고 헤일로 딥스와 도핑 컨센트레이션을 조절하여서 LDD 스트럭처에서 최적의 스트럭처를 보완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실험 결과 세 번째에서는 오리지널 NMOS와 제가 보완한 LDD NMOS 모델을 아이온 커런트, 아이오프 커런트, 그리고 이제 스레시홀드 볼티지와 딥을 이렇게 네 가지로 비교를 해보면서 최종적인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실험 목적입니다. 전자공학의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인 반도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트랜지스터의 과도한 축소는 트레시홀드 볼티지 롤오프, 그리고 이제 드레인 인듀스드 배리어 로잉, 그리고 리퀴즈 커런트와 핫 캐리어 이펙트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전하 캐리어가 터널링되며 나타나는 리퀴즈 커런트 현상은 채널의 길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전력 소비를 늘리고 회로의 작동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숄트 채널 이펙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중 하나인 방법이 바로 이제 LDD 스트럭처 라이트 리드 오프 드레인 소스입니다. LDD 스트럭처는 채널과 소스 드레인 디퓨전 영역 사이에 좁고 셀프 엘리어딘 N- 영역을 도핑하여서 리퀴즈 커런트를 줄이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N- 도핑 영역을 통해서 MOSFET은 드레인 소스 영역 근처에 더 작은 전계를 가지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길이의 변화는 없지만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숄트 채널 이펙트 중 하나인 핫 캐리어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LDD 스트럭처는 저항이 증가되면서 전류 수준 역시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설계 및 실험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LDD 스트럭처를 적용하지 않은 그냥 기존 이제 NMOS MOSFET을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제 게이트 랭스는 이제 90나노미터, 그리고 이제 채널 랭스 같은 경우는 70나노미터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버랩 모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채널 랭스가 70, 그리고 게이트 랭스 역시 70인 이제 논 오버랩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른 두 가지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원래는 이제 오버랩이 바로 이제 90나노미터 공정에서 이제 N+ 영역이 이제 디퓨전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게이트 랭스보다 채널 랭스의 길이가 줄어든 효과가 있다고 들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의 길이가 대부분 이제 게이트 랭스의 10%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버랩된 부분이 10나노미터 정도인 이제 오버랩 구조를 형상화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버랩과 논 오버랩이 얼마나의 차이를 일으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논 오버랩 모델 역시 준비를 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게이트 오버랩과 논 오버랩 모델의 NMOS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VG, 그러니까 게이트 아우터 볼티지를 조금씩 올릴수록 이제 둘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LDD 스트럭처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 모델에서는 이제 이러한 게이트 오버랩과 논 오버랩에서 거의 이렇다 할 차이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존재했는데요. 그래서 게이트 오버랩 모델이 논 오버랩 모델에 비해서 아이온 커런트가 다소 높았고, 그리고 아이오프 커런트는 약간 더 줄어드는, 그래서 그렇다 할큰 성능의 차이는 없었지만, 일단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버랩 모델이 좀더 이제 아이온 커런트는 크고 아이오프 커런트는 작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VG IDS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렇게 크다 할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확인한 것은 이제 LDD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LDD 스트럭처에서 저는 이제 50나노미터였던 N 플러스 영역을 각각 50 마이너스 X 그리고 X 나노미터로 확인을 함으로써, 그래서 X 나노미터인 N 마이너스, 그러니까 LDD 스트럭처의 구조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어느 정도의 길이가 최종적으로 괜찮을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N 플러스 영역은 이제 10의 2승, 20승, 그리고 이제 N 마이너스 LDD 스트럭처의 도핑 컨센트레이션은 2의 18승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P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의 17승, 1의 27로 도핑 컨센트레이션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오버랩 모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논 오버랩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밑에 보시다시피 이제 X 나노미터를 5 나노미터, 10 나노미터, 15 나노미터, 20 나노미터로 이제 조금씩 늘려나면서 아이온 커런트, 아이오프 커런트 그러한 이제 그래프를 양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5 나노미터 공정입니다. 그래서 5 나노미터 정도의 이제 LDD 스트럭처 리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래프인데, 그래서 이전에 이제 게이트 오버랩과 논 오버랩에서 거의 차이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러한 LD 스트럭처가 구조가 적용이 된 순간부터는 이제 게이트 오버랩과 논 오버랩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다시피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논 오버랩, 왼쪽에 있는 것이 오버랩, 오른쪽에 있는 것이 논 오버랩 모델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논 오버랩 모델이 이제 아이온 커런트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아이오프 커런트 역시 증가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아이온 커런트는 크고 아이오프 커런트는 적은 모델에서 그 어느 정도의 성능이 좋지 않다 해서 게이트 오버랩 모델이 훨씬 더 좋게 나온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이제 오버랩 모델과 논 오버랩의 VGIDS 커브입니다. 보이시다시피 이제 오버랩 모델이 아이온 커런트가 굉장히 높았고 논 오버랩 모델이 아이온 커런트가 적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선 이제 로그 스케일 모델인데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로그 스케일이다 보니 큰 차이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X 나노미터가 이제 10 나노미터인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게이트 오버랩과 논 오버랩의 차이가 극명하게 좀더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게이트 오버랩 모델에서는 이제 이전부터 이어졌지만 조금의 아이온 커런트가 감소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게이트 논 오버랩 모델에서는 굉장히 더 줄어들고 있었고, 게이트 오버랩에서는 이제 아이오프 커런트 역시 이제 좀더 작은 모습으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각각 VGIDS 커브이고,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15나노미터 공정입니다. 15나노미터 공정으로 좀더 늘어나니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다시피 이제 게이트 오버랩과 논 오버랩의 차이가 더욱더 극명하게 나온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게이트 오버랩 모델에서도 역시 이제 아이온 커런트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12 정도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107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이제부터 15나노미터 정도로 늘어났을 때부터 이제 아이온 커런트가 확실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오프 커런트들 역시 이제 상당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나노미터 공정입니다. 그래서 20나노미터 공정 역시 굉장히 높은 수치로 기록이 되었고, 둘다 이제 아이온 커런트가 원래 저희가 얻었던 아이온 커런트보다 확실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LDA 랭스가 0인 것은 이제 저희가 최초에 말했던 오리지널 엔모스이고, 오리지널 엔모스에 비해서 이제 오버랩 모델과 논 오버랩의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이온 커런트와 아이오프 커런트의 스트레시홀드 볼티지인데, 이제 아이오프 커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LDA 랭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줄어드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아이오프 커런트가 0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일직선은 이제 only n 마이너스, 저희가 이제 n 마이너스 LDD 부분을 이제 2의 10, 20, 아 18승으로 고정을 해놨었는데 그것으로만 이제 MOSFET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IOPS 커런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좀더 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이온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LDD 랭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아이온 커런트 역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보아야 될 점은 이제 10나노미터에서 이제 15나노미터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극명한 감소가 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레시홀드 볼티지의 추세입니다. 이제 스레시홀드 볼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DA 스트럭처 랭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스레시홀드 볼티지 역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IOPS 커런트는 최소로 잡고 아이온 커런트는 최대한 원래 값을 보존하는 형태이고,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그 줄어들고 늘어나는 추세를 그래프로 형상화한 건데,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15나노미터 공정이 이제 IOPS 커런트는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아이온 커런트는 가장 적게 줄어들었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온 커런트의 보존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X는 이제 10나노미터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나노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에서 한10% 정도의 감소까지는 허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5나노미터까지 LDD가 확장이 된다면, 비록 이제 감소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감소량이 이제 아이온 커런트가 너무나도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10나노미터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결과물에서 이제 LDD N-N- 도핑은 이제 2의 18승인데, 그래서 이번 다음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D 스트럭처 이제 도핑 콘센트레이션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시뮬레이션은 N-S 영역의 도핑 콘센트레이션을 이제 2의 18승으로 가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다음은 조금 전에 결과로 정해진 LDD 구조에서 N-S 영역의 도핑 콘센트레이션을 변화하면서 결과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측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핑 콘센트레이션은 그 14에서 19승까지 변화시키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트 볼테지가 이제 IOF 커런트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IOF 커런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게이트 볼테지가 0V에서 0.02V까지 이제 극소한 범위를 확대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LD 스트럭처의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19, 4의 18, 1의 18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는데, 제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이제 도핑 컨센트레이션 로그 스케일에서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줄어들면 줄어 LD 스트럭처의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IOF 커런트 역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점은 이제 어느 일정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극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윗부분 이제 1의 19승부터 이제 18승 그리고 이제 15, 16승까지라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OF 커런트 퍼센트 플롯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2의 19승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의 변화율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1.2V에서 온 커런트 부분에서의 LD 스트럭처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LDD에서 N-S 도핑 컨센트레이션을 14승부터 19승까지 변화시켰을 때 아이온 커런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측을 했고, 그래서 관측한 결과 다음과 같이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19승부터 이제 15승까지 할때2% 정도의 감소가 일어났고, 14승까지 내렸을 때는 한 4%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LD 스트럭처의 N-S 도핑 컨센트레이션의 경우, 물론 이제 아이온 커런트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에 이제 랭스에 비해서는 좀더 마음을 놓고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IOF 커런트가 최소화되는, 그러니까 감소량은 가장 많이, 그리고 이제 아이온 커런트는 이제 최대가 되는, 그 아이온 커런트의 감소량은 최소가 되는 그 값을 원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LDD N-S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이제 15승일 때 가장 괜찮은 값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N-S 도핑 영역이 이제 1의 15승일 때 이제 IOF 커런트는 최대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아이온 커런트는 최대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맥스가 되고 미니멈이 되는 그 퍼센트를 구한 것인데요. 그래서 N-S 영역의 도핑 컨센트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설계 및 실험입니다. 그래서 원래 LD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N 플러스 영역과 N-S 도핑 영역의 이제 딥스가 주입 깊이가 비슷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N-S 영역이 도핑 딥스가 이제 N+ 영역보다 적고, 그리고 때때로 이제 펀치 소리 이펙트를 막기 위해서 헤일로 영역을 추가하는데, 그것을 이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스트 LD 스트럭처만 이제 줄어든 것과 이제 거기다가 줄어든 영역에다가 헤일로를 추가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딥스가 이제 X 나노미터로 이제 X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일로 콘센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했던 것처럼 제가 임의로 이제 N 플러스 도핑 콘센트레이션과 같은 이제 10의 20승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또다시 방금 했던 것처럼 조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도핑 딥스를 변화시키면서 이제 IOF 커런트와 아이온 커런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던 점은 이제 LDD 스트럭처만 있고 LD 스트럭처의 딥스를 조절하는 것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헬로를 추가했을 때 이전까지들 결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IF 커런트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두 그래프에서 이제 파란색이 이제 저스트 LD 스트럭처고 그 원래 있었던 기존 모델에서 그 깊이의 주입 깊이를 줄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줄어든 LD 스트럭처의 공간만큼 헤일로를 추가한 것인데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원래 퍼센트에서 이제 그 줄어든 만큼 헤일로를 추가하는 순간 이제 거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10의 몇십 승급으로 이제 IF 커런트가 효과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아이온 커런트인데, 아이온 커런트 역시, 물론 이제 IF 커런트보다는 덜 줄어들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온 커런트 역시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험에서 확인한 것은 이제 LDD 구조의 이제 주입 깊이를 다르게 하는 것은 아이온 커런트와 IF 커런트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캐패시터 사이에 있을 이제 기생 캐패시터와 관련이 된 이제 조정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이 짧아짐에 따라서 ST 공피층이 채널 영역을 침범해서 일어나는 이제 펀티스루 현상 또한 이제 리퀴즈 커런트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헤일로는 이러한 높은 농도의 P플러스를 통해서 공피 영역을 넓혀 막음으로써 이제 IF 커런트를 효과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은 이제 LD 스트럭처의 딥스가 이제 6과 8.4일 때 가장 괜찮을 것이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이온 커런트가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IF 커런트 역시 10의 지수함수꼴로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둘 중에 무엇을 좀더 중요시해야 될지를 이제 좀더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다음 같은 두 가지 상황을 자정했습니다. 그래서 LD 스트럭처의 딥스가 8.4일 때, 즉 헬로 딥스는 그 나머지 빈 공간이 3.6일 때 나노미터일 때 구조와 이제 X가 6, LD 딥스가 6이고 헬로 딥스 역시 6일 때 모델을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해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도핑 컨센트레이션을 아까 있었던 것은 기존은 이제 20승이었는데 여기서 20승부터 이제 P 서버 스트레이트의 농도인 17승까지 변화를 시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고, 이제 아이온 위에 두 그래프는 이제 아이온 커런트 플롯인데, 아이온 커런트 같은 경우, 이제 1의 19승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급격한 이제 드레인 커런트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밑에 있는 두 그래프는 이제 IF 커런트 플롯인데, 이제 IF 커런트 플롯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오른쪽에는 로그 스케일로 보면은 좀더 격심하게 볼수 있는데, 19승을 넘어가는 순간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양의 이제 지수함수꼴로 IF 커런트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두 표가 이제 제가 얻어낸 결과물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온 커런트는 이제 최대한 원래의 값이었던 이 122라는 값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IF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값이었던 6.52-10의 9승을 이제 최대한 줄이는, 원래 값보다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IF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이제 1의 19와 2의 19 사이에서 이제 지수함수꼴로 이렇게 갑자기 이제 확실히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볼수 있었고, 그래서 1의 19부터 이제 1의 17승까지는 큰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고, 물론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이제 10배 정도의 배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2의 19승으로 변화한 순간부터 이제 급격한 IF 커런트의 감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8.4 딥스에서는 이제 좀더 완만하게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과연 아이온 커런트의 보존과 IF 커런트의 감소 둘 중에서 무엇을 좀더 무게를 두어야 되냐 이것이었고, 방금과 같이 이제 아이온 커런트를 어느 정도 그 희생을 함과 동시에 이제 IF 커런트를 10의 지수함수꼴로 감소를 시켜서 IF 커런트의 감소를 좀더 무게를 낮출 것이냐, 아니면은 아이온 커런트를 좀더 보존을 해서 IF 커런트에는 이 정도면 감소했으면 됐다 싶을 때를 잡아야 하는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디자이너가 무엇을 좀더 무게에 둘지에 대해서 결정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실험 결과는 이제 저희가 최초에 말했던 기본 N타입 도프트 도어스펫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전 저희가 했었던 예제 파일에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N 플러스 도핑 영역이
이제 10에 20승일 때와 이제 P 서브스트레이트가 17승일 때두 가지 형태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버랩 모델인데 게이트 랭스가 90나노미터, 채널 랭스가 70나노미터를 가정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모델에서 제가 이제 LD 스트럭처를 추가함으로써 10나노미터 공정에 이제 N-의 1, 15, 10의 15승 영역을 도핑을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LD 스트럭처에서 LD 스트럭처를 이제 6나노미터로 절반으로 자른 다음에 절반, 나머지 절반에다가 P 플러스 헤일로를 달았을 때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 이제 P 플러스 헤일로의 이제 3 곱하기 10의 19승은 이제 하이 도프트인데, 이제 이것은 아이온 커런트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아이오프 커런트를 극단적으로 낮추겠다는 예시이며,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인 이제 10의 19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P 플러스 헤일로의 도핑 컨센트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렇게 이제 아이오프 커런트 리퀴즈를 감소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온 커런트의 보존을 좀더 목적으로 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볼티지 대 이제 드레인 커런트의 그래프인데, 위에서부터 저스트 앰버스, 예제 파일에 있었던 형식만 있었을 때와 이제 LDD 앰버스를 추가했을 때가 이제 빨간색, 그리고 제가 LDD 스트럭처에다가 하이 헤일로를 붙였을 때가 이 회색이며, 그 다음으로 이제 LDD 스트럭처에 로우 헤일로를 붙였을 때가 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밑에 지수함수 로그로 본다면 이제 IOF 커런트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좀더 확연하게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LG 스트럭처에다가 하이 헤일로 붙였을 경우 이제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이제 리퀴즈 커런트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우 헤일로를 부착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리퀴즈 커런트 감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온 커런트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리퀴즈 커런트가 감소한 만큼 이제 아이온 커런트 역시 감소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퍼센트로 비교하자면 LDD 앰모스를 100%로 했을 때, 기존 MOSFET을 이제 100%로 했을 때 LDD 앰모스는 기존 모델에 비해서 약 88.7% 리퀴즈 커런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DD 헤일로 모델 중 이제 적은 로우 헤일로 모델은 97.93%의 이제 리퀴즈 커런트를 감소했으며, 하이 헤일로에 이르러서는 99.987%의 리퀴즈 커런트를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 앰모스에 비해서 굉장한 양의 수치를 줄여둔 것을 볼수 있고, 대신 반대로 이제 기존 MOSFET을 이제 100으로 했을 때 LDD 앰모스는 기존 모델에 비해서 약 9.5%의 I 커런트 감소가 일어났고, LDD 헤일로 모델은 각각 15%, 31.5%의 아이온 커런트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홀드 볼티지의 경우 기존 모델은 약 0.13볼트 정도였는데, LDD 모델의 경우 0.18, LDD의 헤일로 모델은 약 0.23과 마지막 하이 도프트에 이르러선 0.40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의 트레시홀드 볼티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트레시홀드 볼티지는 이제 1 마이크로 암페어 대신 이제 마이크로 미터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디블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그래서 디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V와 0.1V를 각각 잡아서 드레인 볼티지가 1.2V, 0.1V일 때 차이를 이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디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스트 앰모스일 경우에는 약0.05 정도의 디블을 보여주고 있는데, LDD 앰모스 경우에는 이제 0.3, 그리고 LDD 헤일로 모델에 이르러선 0.013이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의 디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블은 이제 숄트 채널이 되면 될수록 늘어나고 이제 작동을 이제 악화시키는 주범인데, 이러한 디블을 효과적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이제 아이온 커런트, 아이오프 커런트 디블에서도 LDD 스트럭처 헤일로 모델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디스커션은 이제 개선 방향인데,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값을 찾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설정한 후 변수의 값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그렇게 해서 바꿔가면서 얻은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통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설정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금 전 이제 제가 LDD 랭스 혹은 딥스를 설정할 때처럼 이제 변수를 최대한 작은 단위로 세세하게 쪼개서 나눈 다음에 실행을 했으면 좀더 그러니까 좋은 최적의 결과물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좀 뭉뚱그려서 넓은 범위의 변수를 나누어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좀더 좋은 데이터를 놓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각 변수들이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냥 기존의 엔모스 모델, 이제 엔플러스 도핑과 이제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의 도핑 컨센트레이션과 길이를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LDD N-의 리전 랭스를 조절하고 그 모델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LDD N-리전의 도핑 컨센트레이션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제 LDD N-MOS 리전의 이제 도핑 컨센트레이션을 바꾼다면 이제 서로 매칭되는 최적의 랭스와 도핑의 관계가 저는 이제 그냥 한 가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각 변수들 간의 상호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고 그리고 헤일러 P타입 리전 딥스와 이제 헤일러 P타입 도핑 컨센트레이션 역시 똑같이 이제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먼저 그냥 간단하게 헤일로 도핑을 설정한 다음에 딥스를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찾은 최적의 모델에다가 도핑 컨센트레이션을 변화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게 된 이유로서는 이제 변수가 이제 X계와 Y계가 있다면 제가 했던 방식대로 한다면 이제 X계 모델 변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X계 돌리고 그 다음에 최적의 모델에다가 이제 Y계 모델을 하면서 이제 X 플러스 Y계 정도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되는데 이렇게 각 변수들이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이 좀클 경우에는 이제 XY계에 이제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가면서 XY계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상과 이제 지식상의 한계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아마도 이렇게 랭스를 먼저 조절하고 모델을 찾고 이제 리전 도핑을 찾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로서는 이제 LDD N-리전이 이제 약 10나노미터 그리고 이제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이제 10의 15승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P타입이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러한 모델을 찾은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원래 엠보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값을 찾았지만 좀더 좋은 결과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